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네오 NBA 리크루팅 편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크서클 이렇게 확 내려오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날. 야, 진짜 저는 밤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참 잠을 좀 잤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행기를 한 200번은 탄 것 같은데,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이거 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나는 명단이 정말 없어. 예, 누굴 리크루팅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못해. 이런 분들한테 진짜 꿀팁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명단 하나도 없이 리더들 접촉하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NS 활용하는 거죠. 뭐 SNS. SNS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 하시면은, SNS, 그, 인스타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제 검색 기능 있잖아요. 거기 돋보기 표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돋보기 표시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전 직급사업자니까, 직급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직급사업자 쫙 나와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치면 쫙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즐겨찾기 다 뭐지? 친구 추가 다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싶은 회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 회사, 그다음 이런 회사들은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 친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친구 추가를 어느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친구 추가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친구 추가를 받아주질 않아요. 스팸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친구 추가를 하기 전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 활동사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놓으세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터고 나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어느 정도 올려놓으신 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을 리크루팅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이분들도 여러분들이 과연 친구로서 가치가 있는지 이걸 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 활동사진 이미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좀 많이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과도 많이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지만 이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요 부분 여러분들께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는 것도 있지만, 제가 또 하나의 꿀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이요. 좋아요 버튼. 자, 좋아요 버튼이란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 버튼 막 누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터인 경우가 많아요. 타사 네트워크 마케터인 경우도 많고, 그 회사의 네트워크 마케터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분들도 다 친구 추가해 버리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그 회사 또는 그 사람을 갖다가 팔로우하고 있는 타 회사의 모든 인맥들을 순간적으로 100명에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까지도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추기 위해서 정말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면 이걸 작업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친구 찾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SNS를 지금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활용을 안 하시면은 정말 뒤처지는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셔야 된다. 자,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가입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 활동 사진과 여러분들 근황, 이런 거 막 숨기면 안 돼요. 요즘은요, 나를 숨기면은 무조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활동,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다, 예. 그 다음에 뭐 단체 사진 한 거, 뭐 한 거, 이런 걸 막 올리셔요. 그 다음에 직후비던, 뭐 여러분들 뭐 시크릿이던, 뭐 애텀이던, 이런 회사들을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추가 하세요. 그 다음에 친구 추가 끝난 다음에 뭐 한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진 사람들, 그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 버튼을 눌러진 사람들도 딱 클릭하면 나와요. 옆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그럼 그 사람들도 친구 추가 다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가진 인맥까지도 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야, 진짜 옛날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 하나 따려고 가진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SNS만 잘하면.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쉬운 세상이 됐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바로 SNS를 활용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반드시 필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시대에 뒤처지겠죠?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터가 시간 엄청 절감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 인맥 하나도 없이도 인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항상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은 제 인스타그램에 한 3만 명 정도 있죠. 예, 페이스북도 한 3천 명 정도 친구가 맺어져 있고, 뭐 제 유튜브는 이제 뭐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계속 누르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좋아요 버튼 누른, 그 뭐지, 좋아요 버튼 누른 사람도 또 친구 친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친구를 많이 늘렸어요. 저도 이 작업을 2년 가까이 해오니까 지금 이 정도의 회원들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터가 거의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소통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내 인맥 하나도 없이도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을 갖다가 많은 인맥들, 타사 리더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특급빅이죠?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만드세요.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만드는 법까지 설마 알려달라고 할까? 그거는 유튜브나 이런 거 치세요.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안 할게요.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 찾는 법, 인맥 만드는 법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네오엠비에이 분들 설마 인스타 못 만드는 거 아니죠? 페이스북 못 만드는 거 아니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네오엠비에이 1기 분들, 2기 분들 오늘 숙제예요. 오늘 숙제예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없으신 분들 만드시고요. 내 활동사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지금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예, 올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요 작업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고 싶으신 또는 친해지고 싶으신 회사들 검색하셔서 인맥들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 검사할 거예요. 12월 28일 날 저희 워크숍 때 다 검사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녕.